안녕하세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구태훈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마존.com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유통 차세대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레이크 전략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을 한 크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데이터 분석 자체가 진화를 하고 있고 이러한 진화의 동기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아마존.com도 이러한 진화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아마존.com이 시작하고 있는 진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최근 아마존.com이 그 데이터 레이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떻게 그 데이터를 가지고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차세대 분석 인프라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이터 분석의 진화라는 관점에 대해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해졌고, 또한 새로운 분석 플랫폼의 아키텍처가 어떻게 그러한 요건들을 반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실은 이제 이러한 변화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로부터 사실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에서도 우리가 배송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유통업에 있어서의 혁신을 가져왔던 이커머스, 그 이후에 새로운 변화들이 또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 기존의 데이터들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물건을 사고 물건이 샀다는 결제와 거래 이력, 고객의 정보, 이러한 결과에 해당하는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사전의 데이터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더 많아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2012년도, 13년도를 기점으로 사실은 그러한 인터랙션 데이터 또는 옵저베이션 데이터들이 기존의 트랜잭셔널 데이터, 우리가 말씀드렸던 결과 데이터보다 훨씬 더 양적 측면에서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동기들 때문에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는, 또는 하둡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들이 필요해졌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데이터의 양적 측면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종류를 본다면, 데이터의 종류들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종류들의 데이터들이 필요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결과 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내부의 오퍼레이셔널 데이터, 즉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고객을 관리하고 상품을 관리하는 이러한 데이터들 뿐만 아니라 다크 데이터, 기업 내부에서 쓰지 않았던 로그성, 또는 고객의 행동 데이터, 또는 관련된 그 뭐 서버상에서의 많은 이력 데이터, 또는 우리가 뭐 스캔을 했거나 아니면은 고객의 그 매장 내의 움직임들을 관리 감독했던 동영상 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크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에는 분석을 통해서 뭔가 비즈니스를 더 잘해보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데이터들이죠. 이러한 데이터들도 기업 내부에서 활용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기업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로 본다면 요즘에 가장 많이 중요해지고 있는 오픈 데이터, 즉 뭐 현재 날씨가 어떤지, 또는 어떤 특정 지역의 유동인구가 어떤지, 또는 어느 특정 지역의 상권은 어떤지, 이러한 정보들은 또 다른 형태의 데이터들입니다. 오픈 데이터들이죠. 그러한 이제 퍼블릭, 공개 데이터가 있고요. 그런 오픈 데이터들 중에서는 일부는 커머셜하게 돈 주고 사와야 되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커머셜 데이터, 즉 데이터 자체를 마켓에서 주고 팔고 하는 이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나타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우리 소셜미디어에 떠들어대는 또는 평가하는 또는 관심 있어 하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소셜미디어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업 내부에 있는 데이터 말고도 기업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양한 형태의 포맷으로 존재를 합니다. 어떤 것은 이메일로, 어떤 것은 텍스트로, 어떤 것은 동영상으로, 어떤 것은 음성으로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데이터 분석 플랫폼인 데이터 웨어하우징으로 비즈니스 문제를 풀고 또 더 나은 가치를 만들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분석 플랫폼들이 필요로 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우리 그 뒤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들은 새로운 그냥 빅데이터 플랫폼인 하둡 클러스터에 담아왔어요. 그리고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관리 또는 이제 분석해왔던 데이터들은 데이터 웨어하우징 어플라이언스나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왔죠. 이러한 것들을 즉각적으로 머지하고 또 같이 조인해서 분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상품에 대한 관심, 고객에 대한 행동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분석해서 뭔가 고객의 심리스한 고객 경험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으로 좀 돌아가 보면 우리가 1단계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형 데이터들을 모아서 뭐 그거는 주문, 그 다음에 배송, 고객 서비스 이런 전체의 밸류체인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들을 사실 모아서 그거를 통합하고 분석함으로써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이 초기에 시작됐고 대부분의 유통 기업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고객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고 상품에 대한 가치를 향상시키고 또 그걸 통해서 수익과 또 비용을 줄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소스 데이터들을 통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만들고 또 비즈니스 목적에 따라서 데이터 마트들을 만들어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기존의 분석 인프라, 기존의 분석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로그성 파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특히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저도 2000년대 초반에 저희 국내에서 가장 처음 만든 그 이 쇼핑몰에 이 비즈니스 쇼핑몰에 로그 분석 또 개인화 추천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그러한 데이터들을 ETL 작업을 통해서 넣고 분석도 해봤었습니다. 물론 이게 정답일까? 라고 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로그 데이터들 중에 아주 일정 부분을 가지고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적재를 해서 분석을 했어요. 고객 한 명의 비헤이비어를 딱 잡아서 이 고객이 최종 상품 페이지까지 도달할 때까지 어떠한 패스를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살펴본다기보다는 최종 상품 페이지에 몇 명이 들어왔고 몇 건의 그 매출이 발생을 했고 이런 정도만 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거나 또는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의 형태들, 동영상이나 이미지 데이터 이런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이것을 하둡이나 새로운 분석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분석을 하려고 했죠. 대부분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에 있는 상품이나 고객 정보들과 고객의 로그 또는 매장 내 행동 이런 데이터들을 결합해서 분석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 정형 데이터와 빅데이터라고 볼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들 간의 경쟁인가? 아니면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나? 이런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대부분의 국내 유통업체들은 이러한 빅데이터 시스템들을 새롭게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드 클러스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자신의 데이터 센터에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죠. 무려 3년 동안에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러한 접근 방법들을 새로운 방식의 접근으로 시도를 해보고 그것을 시도했던 아마존.com의 사례를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 고민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 양이 커진다거나 또는 IT 버젯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데이터 웨어하우징 프로젝트는 보통 50억 정도 했습니다. 하나의 프로젝트 6개월, 12개월 정도 했던 프로젝트 범위가 우리나라에서 한 50억 정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정도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버짓이 있나요? 있으면 한번 손들어 주십시오.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 프로젝트 또는 차세대 빅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하는데 그 정도 IT 스펜드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 클라우드 상에서 이러한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징에서 필요로 한 통합적인 분석 또한 스마트 앱 우리가 뭐 개인화 추천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든다거나 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샌드박스를 만들어준다거나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전략들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상에서의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 전략을 펼치는 것들은 굉장히 유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존의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했던 발생하는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시스템이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서 빅데이터 시스템 자체가 빅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되지 않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제가 모 기업에서 이제 빅데이터 아키텍처링을 했어요. 과거에는 저도 이제 온프라미스 월드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키텍처링 할 때 보면 빅데이터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됐어요. 하드 클러스터를. 그러면 한 클러스터당 3배의 그 공간에 동일한 데이터들을 저장시켜야 되는데 한 3개의 클러스터만 하더라도 9배의 데이터 양이 증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 우리가 아직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증폭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 웹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레이크의 솔루션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가상화 기술을 통해서 컴퓨팅 자원과 스토리지 자원을 분리할 수가 있었고 그거를 통해서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 자체의 어셋을 한 볼을 가지고 있으시면 그거를 다양한 형태의 오른쪽에 보는 다운스트림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컴퓨팅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뒷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다시 한번 언급을 통해서 왜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레이크가 보다 비용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마존.com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AWS의 이러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 또는 데이터 저장 서비스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비스 하면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AWS의 콘솔에 들어가면 다양한 서비스 그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온프라미스 월드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또는 어떤 그냥 플랫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당연히 웹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름을 서비스라고 불리웁니다. 이러한 각 개별적인 서비스들 100여 개 이상이 되죠. 그거를 모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개인화 추천 엔진을 만들 수 있거나 아니면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수 있거나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만들 수 있거나 이러한 구성품들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서비스의 발전은 과거에는 저희도 가상 머신 수준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관리형 서비스, 최근에는 서버리스, 나의 비즈니스 코드만 관리할 수 있는 서버리스 형태의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서버리스는 아데나, 글루, 그 다음에 뭐 오로라 서버리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내가 클러스터나 서버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나의 비즈니스 코드만 가지고
웹상에서 IT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부분들도 AWS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진화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배치형 처리 위주로 저희가 개발을 했었습니다. 개발하고 제공을 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시간 서비스. 실시간 서비스의 대표적인 이제 데이터 분석 컴포넌트로는 Kinesis가 있습니다. Kinesis Stream, Kinesis Firehose, Kinesis Analytics.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파이프라인을 흘러가는 도중에 쿼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분석을 할 수 있는 이런 실시간 서비스들을 제공해왔죠. 최근에는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AI, 딥러닝을 기반으로 한 분석 예측 서비스들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사실은 데이터 레이크도 개인화 엔진도 사기 적발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뒤에서 아마존.com이 그 구현하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도 보시는 아주 요약된 그림인 AWS 데이터 레이크 솔루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데이터는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인 S3 데이터 레이크를 기반으로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되는 모든 목록들은 자동으로 글루라고 하는 데이터 카탈로그 ETL 작업을 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인 AWS 글루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과 우측에 있는 다양한 컴퓨팅 서비스들, 우리가 정형 데이터를 패러렐로 쿼리를 날려서 분석할 수 있는 레드시프트, 비정형 데이터들을 프로그램 방식으로 맵리듀스를 통해서 또는 스파클러스터를 통해서 가공할 수 있는 EMR 서비스, 아까 말씀드렸던 실시간 서비스, 이러한 다양한 컴퓨팅 자원들을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클러스터를 동적으로 생성해 가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존.com이 어떻게 이러한 저희의 솔루션을 가지고 아마존.com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했고 그 다음에 서비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존.com에서 쇼핑을 해보신 분 손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이미지 검색을 해보신 분, 지금 앱이 다 있으시니까 한번 이미지 검색을 해보세요. 노트북 같은 걸 하나 찍어서. 그러면 왜 이런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됩니다. 그게 원래 이런 거죠. 보통 이제 국내 유통업체에서 이제 이미지 검색을 만들 때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옆에 명품 사진을 찍어서 그거랑 비슷한 그 제품이 나의 그 프로덕트 안에 있는 것을 찾아줄 수 있다면 고객의 만족도를 증가시키면서 우리 상품을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니즈들이 국내에 있었거든요. 제 국내 그 니즈를 받았는데 당시에 제가 이미지 검색을 안 써봤었어요. 아마존.com. 근데 아마존.com에도 있겠지 하고 들어가서 봤더니 당연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색을 딱 해봤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뭐 특히 이제 패션에 대한 패턴, 특히 뭐 그 일반적인 가공 물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률이 높고요. 예. 특히 패션에 대한 그 뭐 색상 그리고 패턴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색 결과 이미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그러한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를 가지고는 만들 수 없는 서비스들이죠. 아마존.com도 사실 그러한 새로운 서비스들을 내놓기 위해서 데이터 레이크로의 진화가 필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유통업체가 갖고 있는 상품 카탈로그의 이미지만 해도 수백만 장이 넘어요. 그걸 기반으로 학습을 시켜야 우리가 검색을 통해서 인덱싱을 하고 그걸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새로운 형태의 데이터 레이크가 없다라고 하면 그러한 서비스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마존.com의 핵심 가치죠. 아마존.com의
지구상에서 가장 고객 중심적인 회사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사고 싶은 어떤 물건이라도 다 있을 수 있는 장소. 그리고 그러려면 잘 찾을 수도 있어야겠죠. 아까 이미지 검색 같은 것들이 사실 그런 것들을 필요로 했던 곳이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닷컴의 핵심 가치. 내가 원하는 게 있어야 되고 고객 중심적으로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배송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형태의 차세대 데이터 레이크가 사실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아마존닷컴의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고, 단일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같이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라고 볼 수 있고, 개별개별이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그냥 정형 리포트를 보고 정형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상품 구색을 잘하고 고객 관리를 잘하는 이런 방식의 유통구조가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혁신적으로 그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새로운 실험 공간들이 필요해지는 것이죠.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올리려면 수백 번, 수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사실은 그것들이 경쟁에 의해서 살아남는 서비스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경쟁시킬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아마존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전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물론 이것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 쓰고 있고 디커미션한 게 아닙니다.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아마존 데이터 웨어하우징, 주로 이제 정형 데이터 또는 로그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던, 네, 아마존닷컴의 관련성 있는 모든 비즈니스들이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었습니다. 먼저 1세대 이 데이터 웨어하우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핵심 비즈니스 운영을 당연히 지원을 해왔고, 이 정도의 그 규모의 그 데이터 분석들을 진행해왔습니다. 특히 많은 다운스트림들의 시스템들의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러한 아마존 그 데이터 웨어하우징 자체가 지원을 해왔던 것이죠. 규모는 사실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큽니다. 1페타바이트 하면 어느 정도 클까요? 국내에서도 이제 페타바이트급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AWS상에 그들의 인프라를 데이터를 올려놓고 운행하고 있는 그런 이제 페타 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1페타바이트 상상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KT, 신한은행, 뭐 이마트 이런 것들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사실 500테라바이트를 넘지 않습니다. 예, 사실 500테라바이트를 넘지 않습니다. 물론 정형 데이터 위주라서 그러겠죠. 물론 통신사의 CDR 데이터나 또 온라인상의 웹로그 데이터나 다 모으면 그보다 클 겁니다. 그렇지만 데이터 웨어하우징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형 데이터는 크지 않습니다. 1페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아마존 데이터 웨어하우징의 핵심 데이터만 5페타바이트 정도 되고요, 실제로 저장돼서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크기로는 35페타바이트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보통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징 하면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 인스턴스를 하나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천여 개의 데이터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죠. 저희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초병렬 데이터 웨어하우징 서비스입니다. 데이터 레드시프트와 EMR, 이게 천여 개의 인스턴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에 있어서 사실은 엄청난 거죠. 자, AWS에서 데이터 웨어하우징 사실 검증돼 있습니다.
이 정도 크기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쓰고 있다는 거죠. 많은 유통회사들이 생각합니다. 아, 클라우드에 우리 데이터를 올릴 수 있어? 퀘스천. 아닙니다. 당연히 올릴 수 있고 훨씬 빠른 시간에 분석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사용하는 고객 부서는 아마존 내부의 모든 부서들이 이러한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규모로 본다라고 하면 170여 개의 팀이 이러한 그 아마존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사용하고 있고, 그냥 BI 사용자만 보더라도 3,000명 정도 됩니다. 국내 유통업체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국내 유통업체들이 특히 뭐 오프라인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마트 비즈니스 쪽에 보면 네임드 유저가 한 만 명 됩니다. 만 명. 그리고 동접자를 요구하는 게 1,000명 정도를 요구합니다. 왜냐? 월요일 아침에 출근해서 레포트 만들어야 되고 우리 얼마 팔렸지? 매일매일 봐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이 아주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미지 검색이나 새로운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도 진화를 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새로운 기술을 선택하는 옵션의 원칙을 두 가지, 아까 스마트 앱이라고 볼 수 있는 기계학습 및 프로그램 방식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뒀어요.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 방식으로. 개인화 추천 엔진도 뭐 사람이 등록할 수가 있겠죠. 랭킹 매겨갖고 가장 뭐 높은 거 이렇게 사람의 룰의 형태로 등록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선택의 옵션은 첫 번째로 기계학습 및 프로그램 방식을 중점을 뒀다는 거. 그 다음에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필요라는 게 뭐가 있냐면 많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Bring your own cluster, Bring your own query. 즉 내 사업부가 상품 전시를 해야 돼요. 상품 전시를 해야 되면 상품 전시에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내가 상품 전시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것들을 사람이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화시키고, 또 자동화시킬 때 인공지능 서비스나 머신러닝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사업부 자체 또는 한 개인 자체들이 데이터를 주무를 수 있는 공간, 샌드박스들이 필요해져요. 그것들을 쉽게 만들고 쉽게 생성할 수 있어야 다양한 서비스들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듣기엔 아마존 웹서비스의 직원들도 사실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의 서비스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사실은 저희가 큰 제한 없이 우리 서비스들을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존.com도 사실은 아마존 웹서비스에 있는 100여 개 이상의 서비스들을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내가 원하는 샌드박스를 만들고 이런 것들이 심리스하게 만들 수 있어야지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해서 차세대 어떻게 보면 아마존의 데이터 레이크의 구축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하나의 플랫폼을 가지고 여러 하나의 플랫폼 자체가 여러 개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위스칼 같은 것이 필요할까? 아니면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공구함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뭐 펜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스패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할까라는 사실 생각이 컸습니다. 과거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왼쪽에 있는 스위스칼과 같은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차세대의 고민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새로운 분석이 환경이 필요할 때 왼쪽과 같은 걸로는 한계가 있구나. 오른쪽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솔루션화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마존.com이 데이터 레이크를 시작하면서 기존에 가져왔던 생각을 버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존의 데이터 레이크 자체는 이와 같은 다양한 AWS 서비스를 기반으로, 또한 오픈소스의 다양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또한 커머셜 소프트웨어의 툴들을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프로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서비스들을 기반으로 해서 아마존.com의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거대한 차세대 데이터 분석 인프라를 만들어낸 것이죠. 거기에는 노시콜도, 데이터베이스도, 서치 엔진도, 실시간 분석도,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조합해서 필요로 한 공구함에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구들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거기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 또 오픈소스가 제공하는 툴, 또 커머셜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툴들을 활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오픈소스 툴 중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 데이터 프로덕트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제플린이나 주피터 같은 노트북을 사용하게끔 했던 거죠. 그럼으로써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 프로덕트들을 빠른 시간에 만들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하나 붙였어요. 데이터 레이크인데 레이크 호수잖아요. 산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안데스라고. 아마존이 강이잖아요. 네. 근데 왜 호수 이름을 안 붙였을까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못 물어봤어요. 이름 붙인 사람한테. 근데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도 데이터 레이크인데 데이터 레이크 이름을 안데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기업의 유통기업의 그 데이터 레이크를 네이밍 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아이콘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만들고자 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통 서비스들은 이러한 그 데이터 레이크 명명하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들이 데이터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 내 데이터들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게끔 하려면 쉽게 찾아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안데스라고 하는 그 하나의 프로젝트 명칭이죠. 예, 이런 이름을 붙이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형태의 소스 데이터들을 모아서 있는 그대로 데이터를 어셋화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어셋은 안데스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크, 실제 구체적인 서비스로는 S3 서비스. 여기 아마존 사용자들 중에 S3를 모르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가장 먼저 만든 서비스 중에 하나이고, 또 전 세계의 AWS의 대부분의 고객들은 데이터를 S3에 저장하고 있습니다. S3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오른쪽에 보시는 다양한 형태의 컴퓨팅 자원들을 통해서 그거를 소비하고 있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정형 데이터이고 BI 서비스를 요구한다라고 하면 아까 초병렬 데이터 웨어하우징 플랫폼인 아마존 레드시프트로, 비정형 데이터를 통해서 그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걸 통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자 한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미지 검색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EMR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보통 요즘에는 스팟 클러스터를 많이 사용하겠죠. 그런데 EMR도 그렇고 레드시프트도 그렇고 필요한 데이터들은 사실은 안데스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크에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일정 부분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EMR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하둡이 갖고 있었던 단점, 어떻게 보면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서 늘어나야 되면 스토리 자원도 같이 늘어나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개의 클러스터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계속적으로 중복돼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들을 EMR 클러스터는 사실은 데이터의 저장은 S3에, 그 다음에 컴퓨팅, 우리가 맵리듀스 컴퓨팅, 스팟 클러스터링 컴퓨팅 자원을 EMR 클러스터에서, 그래서 아마존 엘라스틱 맵리듀스잖아요 이름이. 그게 아마존 하둡이 아닌 거죠. 하둡은
두 개의 큰 키 컴포넌트로 되어 있죠. HDFS, 파일 저장소와 MapReduce. 그 중에서 컴퓨팅을 하는 것은 MapReduce, 저장을 하는 것은 HDFS, 이렇게 되어 있죠. 처음에 저도 아마존에 입사하기 전에 왜 이름을 MapReduce라고 졌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마존은 컴퓨팅 자원, 하드웨어 클러스터 초병렬 컴퓨팅 자원 자체를 데이터 스토리지와 분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EMRF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S3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드웨어 컴퓨팅 자원에서 원활하게 병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데이터는 S3에 저장을 한 번만 해놓고 내가 필요할 때 EMR 클러스터를 동적으로 생성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거나 아까 이미지 검색 같은 거를 위한 학습을 돌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그림은 아마존 웹서비스의 고객사들은 매우 유사한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삼성전자도 이러한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오늘 아마존.com에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었는데 어떤 아키텍처일까라고 고민하실 수 있을 텐데 아주 하이레벨 아키텍처로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한 곳에 저장하는 원본 그대로 저장하는 데이터 레이크와 내가 컴퓨팅 자원을 원활한 시간에 원활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레이어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엔드유저 컴퓨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 레이어를 나누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com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에서 효과적으로 분석했던 내용과 새로운 데이터,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곳들을 안데스라고 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통해서 다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차세대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고민하시는 기업들은 또한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저니를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조금은 구체적으로 아마존.com의 안데스의 가치 사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데이터가 발생을 하고 그거를 취합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가 좀 달라요. 우리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추출, 저장, 처리, 분석, 활용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세히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서마다 나는 나의 공간이 필요하고 내가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치 사슬에 두 가지가 달라요. Subscribe, 이게 무슨 신문도 아니고 구독을 해야 돼. 그리고 Deliver, 신문을 전달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구독할래. 그러면 어느 주기로 어떤 툴로 어디다가 부어주세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프로세서화하고 시스템화하고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구용했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 사실 이게 시스템으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많은 비즈니스 부서들은 에브리데이 전화나 메일로 IT에 요청을 해야 돼요. 나 이 마트 만들어주세요. 이 테이블 만들어주세요. 이래야 되거든요. 그거를 자동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아마존이 갖고 있는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가치 사슬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데이터를 추출 또는 수집하는 데 있어서 모든 소스 데이터의 데이터 원본 그대로 사실은 추출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데이터베이스 세션에서 말씀드렸던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존.com은 원래 오라클의 큰 수요자 중에 하나였어요. 과거에 아마존.com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재는 아마존 다이나모DB, NoSQL DB죠. 그리고 아마존 오로라로 사실은 마이그레이션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소스 데이터는
아마존 오로라, 아마존 다이나모 DB가 가장 큰 소스 데이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트링과 관련돼서는 키네시스, 그 다음에 플랫파일과 관련돼서는 기존의 S3.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아까 가장 내구성, 가장 높은 내구성을 갖고 있는 S3라고 하는 기반의 스토리지에, 특히 데이터를 저장하면서 훌륭한 데이터가 저장돼야 되겠죠. 이게 품질이 떨어지거나 또는 스키마가 전혀 다른 형태가 아니어야 됩니다. 데이터 품질에 대한 거버넌스가 통과된 형태의 데이터들만 저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물론 비정형 데이터나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그 품질에 있어서는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만큼의 가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과거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에서 데이터 품질을 그 잣대로 적용한다면, 사실 빅데이터에서는 그러한 그 데이터 품질 관리하다 보면 많은 데이터들이 누락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웹로그라든지 다양한 소스의 데이터들이 기존의 이제 그 정형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하에서는 사실은 관리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이제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에 따라서 그 데이터 품질을 적용하는 기준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많은 사람들이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어떤 자료를 찾아볼 때 어떻게 찾죠 지금? 내가 모르는 게 있어요. 대부분 네이버 검색이나 구글 검색을 하시죠. 사용자를, 데이터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게 일반적인 행동일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이터를 잘 카탈로그를 만들고 인덱싱을 하고 어떤 종류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저장되고 있는지 메타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사적 데이터에 대한 검색 인덱스가 잘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되고, 관련된 데이터들은 어떤 데이터의 속성인지를 명확하게 메스터 정보들이 잘 관리되어야 되겠죠. 그래야만 데이터를 사용하는 측에서 혼돈 없이 데이터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커버라는 단계는 사실은 데이터 레이크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AWS의 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AWS 글루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AWS 글루를 통해서 사실은 S3의 데이터가 적재되는 순간에 그 데이터는 무슨 종류의 데이터고 언제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스키마는 어떻고, 그게 정형뿐만 아니라 JSON과 같은 비정형 타입의 데이터들, 스키마가 매번 데이터가 발생하면서 새롭게 정의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도 검색을 할 수 있는 카탈로그가 만들어지고 인덱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동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나중에 저거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 레이크의 데이터가 적재되는 순간에 그러한 메타 정보들이 잘 관리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명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데이터에 대한 메스터 정보들도 잘 관리가 돼야지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단계로는 데이터를 구독, 신문 구독 생각하시면 돼요. 신문 구독. 데이터를 쉽게 구독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해요. 내가 사용자가 난 이런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얼마 주기로 나는 가져올래요. 구독이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데이터 웨어하우징과는 조금 다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굉장히 프로세스화가 리지드되어 있죠. 소스 데이터를 정하고 다운스트림을 정한 다음에 ETL 작업을 통해서 데일리 배치로 피딩을 그냥 하고 맙니다. 내가 새로운 데이터 프로덕이 필요해요.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새로 만들어서 내가 뭔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IT에 요청해서 ETL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데이터 만드는데 6개월, 3개월 걸립니다. 그래갖고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들을 애자일하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사용자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권한을 가지고 클릭해서 언제든지 구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독한 데이터들은 내가 원하는 컴퓨팅 자원에 넣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아까
레드시프트나 EMR 이런 내가 필요로 하는 컴퓨팅 자원에 넣어서 구독할 수 있도록. AWS는 클라우드 포메이션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거를 코드화시켜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버튼 몇 번 클릭하면 1TB 데이터, 뭐 1PB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컴퓨팅 자원, 레드시프트나 EMR에 담아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구독이라고 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 다음에 딜리버, 데이터가 실제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동기화돼야 되겠죠. 필요에 따라서 얼마 주기로 데이터가 동기화되고 데이터가 이동해야 되는지. 동기화 자체는 크게 보면 전체 데이터가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 또는 변하는 데이터가 이동하는 것, 또는 메타 데이터가 바뀐 것들이 이동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정의가 돼서 실제로 딜리버 데이터가 이동돼야 되겠죠.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유통업체가 상품을 전시하고 상품이 전시된 것들을 사용자한테 전달해주고 이런 비즈니스 모델과 똑같네?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데이터 마켓에 있고 데이터 마켓에 우리 사용하는 내부 사용자들이지만 비즈니스 그룹들이 그 데이터 마켓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다가 컨섬션, 소비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팀별로 내가 필요로 한 도구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팅 자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어셋은 어디서 관리되죠? 데이터 레이크인 안데스, 한 곳에서 관리가 되죠. 네.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을 각 팀에서는 일괄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레드시프트나 또는 기계학습이나 데이터 사이언스들이 사이언티스트들이 사용하는 EMR 클러스터나 또는 BI 형태의 툴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도구들을 아까 공구함에 있는 공구 도구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안데스는 현재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한 지는 3년여 정도 된 거고요. 사실은 이러한 데이터의 증가량을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14년에서 16년까지는 한 3년 동안 10만 건 이상의 데이터 작업들이 증가를 했는데 최근에 2017년도에는 3배로 늘어났어요. 네. 올해는 몇 배로 늘어날지 모르죠. 그 말은 뭐냐면 굉장한 다양한 형태의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애자일하게 내가 어떤 데이터 스마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유통업에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그 상품들을 만들 데이터 상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거나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드시프트나 EMR 아까 이제 데이터를 소비하는 컴퓨팅 자원들에서 900개 이상의 인스턴스들이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부서에서 내가 필요한 양만큼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다운스트림을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과거의 데이터 웨어하우징은 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정적. 그러니까 고정돼 있어요. ETL 프로세스가. 그리고 나는 IT한테 원하는 데이터를 요청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죠, 지금. 비즈니스 부서는 내가 원하는 클릭 몇 번으로 내가 소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소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시스템도 보고 이 시스템 환경도 봤어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랄 수밖에. 데이터 허브 포탈이 있고 데이터 허브 포탈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선택, 검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구글링이나 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듯이 나의 데이터 자산을 아마존.com의 모든 데이터 자산을 검색할 수 있고 그것들을 검색해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잠깐 프리뷰 할 수 있죠. 예. 그러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게 아마존.com의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힘이라고 볼 수 있고 유통의 차세대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만든다. 데이터 레이크를 구성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시도하고 있는 아마존.com의 모델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AWS에서 어떻게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왜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할까? 어떤 유통업체? 어떤 유통업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자 하는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할 것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툴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why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저희의 그 비즈니스를 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50분 계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제가 많이 소모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략들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데이터 전략 워크샵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 전략 워크샵은 비즈니스 기회의 도출, 워크로 도출, 대안의 도출, 또 이걸 통해서 POC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 20여 개 정도의 기업들과 같이 이런 일을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러한 일들을 같이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그림이, 왼쪽이 아마존.com의 비즈니스 모델인데요. 아마존.com의 안데스 팀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오른쪽입니다. 데이터를 당연히 키워야 되겠고, 데이터를 키운 것들을 혁신을 통해서 그 키워갈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주시면 그런 피드백들이 저희가 향후에 여러분들한테 서비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